네, 저 머리 파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양이? 하양이가 누구예요? 아까 그 10월달 시청률하고. 아, 여자 같은데 닉네임이? 하양이. 하양이란 닉네임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피부가 뽀얗고 하얀? 키 164에 한 24살에서 26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풋내기, 그런 풋풋함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송한데 발기하셨나요?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 졸라 일찍 켰죠? 오늘 게임 방송 하려고요. 게임 방송 하려고 좀 일찍 켰습니다. 나 배고프다. 오늘 먹방 하자, 먹방. 밥 먹고 하자.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 정원에다가 짜장면 시켜라. 짜장면. 짜장면. 노방인가요? 리온이 어서 오고. 한국 시리즈? 뭐 야구? 진짜 이런 말 하면, 인터넷 방송인 하고 있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야구 외봄? 짜장면이랑 짜장면이랑 아, 면 먹지 말까? 그냥 건강에 좋은 거 먹을까? 야, 오랜만에 롯데리아. 롯데리아? 어. 저 면보단 롯데리아인 것 같아. 건강에 좋은 햄버거 먹자. 롯데리아에다가 포트 정식 시키면 될까요? 리아 불고기랑, 리아 불고기 버거랑, 핫 크리스피 버거 세트 말고. 감자튀김 안 먹어. 감튀 빼고. 화이어윙 말고 치즈 스틱. 치즈 스틱. 예진님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은 어떤가요? 저번에 인적한. 아, 일단 여자야. 일단 여자고 나이는 한 26에서 28 정도 된 경상도에 살고 있는 피부가 하얗고, 키는 한 160에서 162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아리따운 여성이 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 예. 아, 네카마야? 아이샹. 예. 이런 샹. 있지, 예지 팬이라고? 아, 꺼져. 꺼져. 걸그룹 빠는 놈들, 질색이야. 자막에 좀 크게 써라. 오늘 개인 방송 할 거고요. 개인 방송 하기 전에 먹방하고 가겠습니다. 시킨 메뉴. 소가루. 따라서 방종은 11시 전에.
머리가 좀 멋있다. 제임스 딘 같네. 글씨를 조금 노란색과 빨간색을 좀 조합해라. 오빠야. 전체는 노란색, 포인트는 빨간색. 이때 약속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뭘 빨리 가? 주 5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방송 시간이 좀 짧아진 것도 있긴 한데 주 5일째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방송 시간 웬일이야. 예예예예. 아, 우리 개동스 어서 와라. 야마 넌 잠도 없냐? 맨날 들어오냐? 어떻게? 너 약간 잠 많이 못 자지? 너 피부 안 좋지? 딱 걸렸어. 응? 여자친구 생겼냐고? 소개 좀 시켜주라. 인스타를 만들어도 찐따라 대화 진전이 안 된다. 뉴 패턴 나오니까 이게 여친의 징조야? 지랄하고? 개지러라고? 자빠졌쥬? 응, 아니야. 아니, 요즘 방송 일찍 하니까 5시쯤에 잔단 말이야. 5시쯤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저 혼다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오늘 혼다를 갔지 뭐예요. 예. 네. 오늘 혼다를 갔지 뭡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방종하고 일어나서 혼다를 출발했습니다. 예. 네. 혼다. 아프리카 트윈 오랜만에 보죠. 요거를 수리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수리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찾아왔어. 공포 게임인가요? 공포 게임 일러스트 같은데? 아니 오늘 하는 게임인가요? 저거 나 말고 노튜브잖아. 강남에 미용실 갔다 왔는데. 콜 오브 듀티 새로 나왔다고? 아, 게임에 관심이 없다. 콜 오브 듀티. 가격 한 10만 원 하냐? 요즘 나온 게임들 다 10만 원 가격대더만. 일단 기본 7만 원 넘더만. 콜 오브 진짜 가격 사악하지.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 억지로 먹고 먹어도. 어? 스탠다드 에디션 12만 5천원. 아, 그냥 게임 가격이 12만 5천원? 미쳤다. 풀피스 스탠다드 플스니까 84,400원. 아, 이제 봐볼게. 아, 가격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에디션 사면 이제 12만 5천. 게임을 해도 재밌대 가리가 없어. 후, 이번만입니다. 늘 있는 콜업.
요번 작품 저 스토리 있나? 있어요. 스토리 몇 시간짜리야? 분량? 너는 빨리 찾아봐 콜옵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빠르게. 내일 나오지 않나요? 25일 날 나오니까 오늘 25일인데? 콜옵 해볼까? 오랜만에? 뭐야 소닉 섀도우 제너레이션스 소닉 섀도우 제너레이션스 5시간이야. 아 뭐 캠페인은 어때? 콜옵은 어떻대? 소닉 이거 스토리 라인이 오합지졸 스토리 라인이고 연출이나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리부트 2랑 리부 3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콜드워보다 떨어진다. 콜드워가 전작품 아닌가? 어? 랄프야 이거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 나왔다. Will we wait here? While wait. 어? 잠깐만 이거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We were here 그 게임 아니야? 그 코옵 게임? Are we doing the right thing? Phil Storm. 아, 그 게임 아니다. 아, 근데 뭔가 폰트나 아트 같은 게 약간 We were here 그 느낌 나네. 아. 와 스팀도 진짜 오랜만에 켰다. 나 미친 호그와트 레거시 23,900원? 세일 미쳤다. 개싸게 파네. 저 딴 7시간 하고 6위 했는데. 몬스터 헌터 와일드 드디어 나오는구나. 나왔어. 이미 나왔어. 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야. 어? 그 나온 지 얼마 된 게임인데. 그 인방하는 사람들 다 한 게임인데. 썩은 물 게임 아니야? 썩은 물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정작 나는 안 하긴 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네. 어? 이거 그거잖아. 멀티 게임이고 야찌 아니야? 야찌? 웰컴 투 라이어스북. Where trust is a gamble and deceit. Think you can sniff out a bluff or pull one off your. 어, 플레이 영상 보고 싶은데. 야찌네. 봐봐, 야찌 있잖아. 아, 이것저것 미니게임 해가지고. 어. 보드게임 나왔네, 보드게임. 4인용. 총으로 쏴 죽이네. 아,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룰 같은 거, 카드게임이나 이런 거 룰 이해도가 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야찌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내년 3월에 나. 직관적인 게임 해야 돼 오늘 만약 하면은. 일단 공포 게임 하나는 킵해뒀음. 영화를 봐도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어? 스피니 히어로? 요즘 핫한 게임이야? 스피니 히어로. 뭐야 이거? 로그라이크? 매우 긍정, 매긍이네?
언사이클 피자 타임. 배달 게임. 너무 똥겜 느낌 나는데 그 게임은. 아, 콜옵 끌리네. 콜옵 사버릴까? 소닉. 아, 근데 소닉을 알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근데 소닉은 솔직히 좀 애들 게임 아니냐? 얼마지? 소닉 5만원 주고 사기엔 좀 아니지 않아? 아, 라이프야, 그냥 콜옵이나 하자. 어, 너도 어차피 사야 될 거야. 저는 왜 사지? 같이 그냥 멀티 요즘 할 게임 없으니까 콜옵이나 하는 거지. 콜옵 멀티나 다시 하는 거지. 콜옵 하지 않았나요? 샀던 거 같은데. 아니, 샀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시리즈잖아. 데드락은 개해바지. 오키도키야. 그거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콜옵을 빨리 사놓고 다운받아 놓으면서 해야겠다. 요거를 사갖고 선물로 보내야겠다. 콜옵을 선물용으로 보내야겠다. 받을 친구. What the fuck is that? 소독? 결제합시다. 결제를 합시다. 짬미도 있지 않나? 블로그 직선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 동의하고 결제. 오케이. 이제 지갑 다 썼다. 카스 그로브로 벌은 스팀 장터에다 갖다 다 팔아갖고 20얼마 벌었던 거 이제 다 써버렸다, 돈. 요거를 해봅시다. 오늘 콜옵을 한번 가봅시다. 콜옵 신작에다가 재밌을 것 같은데. 카스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코롭 신작. 오늘 코롭 그 저 캠페인이나 좀 밀어봅시다.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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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어 야 너가 해 랄프야. 예? 너가 해. 102기가? 예. 용량 상당하구만. 뭔데 지금 방송하냐? 나 오늘 좀 일찍 켜가지고 게임 방송 좀 하고 그러고 오늘 좀 쉴라고. 어. 빨리 깔아뿌. 깔아뿌 깔아뿌. 요즘은 하드 2테라로 가야 돼. C드라이브. D드라이브가 1테, D드라이브 3테라. C드라이브 2테라. 이렇게 가져야 돼. 이거 지금 C드라이브 2테라냐? 볼까요? 단축키로 해줄게. 있어봐. 이거 아니에요? 폴더? 1. 1테라네. 30. 야 D 드라이브에 깔아버려. 아니다 아니다. 아 C 드라이브 몇 기가 남았어?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요즘 C D 드라이브 거기 까는 게임 속도랑 상관없어요. 아 그래? SSD. C에다 깔아버려. 야 게임 좀 지울 거 좀 지우자. 나 이거 어제 게임 잘 안 하는데. 뒤에 깔아요 뒤에. D에다가? 네 D에도 깔아 상관없어요. 아니 둘 다 M.2지. 네 상관없어요.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저 일부러 안 했어요 업데이트. Diablo. 윈도우 11부터 없어요 그게. 아 진짜 게임 6이 졸라했다. 마지막 야 데드 야 이거 나 레지던트 이블 사놓고 6월 11일 날하고 아직까지 엔딩을 못 봤어. 우리 24시간이면 뭐 많이 했네. 아 철권 8도 3월 달에 하고 안 했어. 진짜 뽐뽐 게임 뭔지 아세요? 뭔 그 게임? 밑에 밑에 있는 게임이. 골프 유어 프렌드. 100시간. 100시간. 50은 39시간 하고 9월 13일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네. 이건 이제 공포 게임. 추쉐. 추쉐. 이것도 하다가 유기했죠. 이것도 유기했나? 네. 이거 2주 안 지났지. 17일, 14일, 25일 딱 오늘인데요. 이거 얼마 주고 샀니? 이거 7,000원인가? 7,000원? 네. 환불해. 7,000원 벌게. 그 이제 오늘 할 공포 게임이지. 근데 코로 하실 거잖아요.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깔려있어요 이거. 공포게임 스트리머 김까까입니다. 일단 퀄리티가 재밌습니다. 진짜 착각할 만한 것 같아요. 음향도 신경 써가지고 졸라 재밌습니다. 영상 업로드했습니다. 결국은 홍보하려고 다신 거구나. 김까까 나도 홍보해야겠다. 네. 오케이. 코롭 선물 받았잖아. 아직 수락은 안 했어. 아, 코롭 신작. C 말고 D로 가. 그냥 C에다 깔어. 그래? 어, 그냥 C에다 깔고. 아니 뭔데 이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항상 코롭은 100기가씩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데 뭐 게임 이렇게 많아? 50도 용량 상당하지. 50도 100기가 넘어요. 50 100기가 넘지. 디아블로도 100기가 어 아니야 100기가 넘어. 바이오 하자드도 거의 한 50기가 넘을 거예요. 아 철권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요즘 게임들이 워낙에나 아 용량이 많아가지고. 야 랄프야 이거 다운로드에 있는 거 이런 거 뭐야? 50 패치 파일들 이런 것도 지워요 지워. 지저분하게 뭐야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덤프 파일 같은 것도 싹 다 지워줘 빨리. 그냥 싹 다 지우면 되지. 이거 다 쓰는 거잖아요. 햄버거 언제 온대? 30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40분쯤 올 것 같아. 아 이거 오디오 40 minutes 수위처럼 40 minutes 이거 빼고. 야 어도비 프리미어 이것저것도 지워야 되냐? 저 지우 어 1.6기가인데?
저거 파일. 아, 설치 파일? 네. 덤프 파일, 덤프. 어, 덤프도 들어가 좀 삭제 좀 해줘. 영화를 봐도. 아, 근데 요즘,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없나? 인터넷 노래방? 라이브 팡팡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시원하겠네, 이거. 잘 먹지 못해. 1700개. 이거 지워도 되는 거 맞아? 아니, 템포는 지워도 돼요.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C 드라이브, 앱 데이터, 로컬, 템프 지워도 된다고 저게? 지워도 돼요, 이거. 템프는 저거예요. 이게 저거예요. 덤프 파일이. 왜 안 지워지냐, 얘들아.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아니, 여러분, 이 경로 삭제하는 거 맞아? 내가 알기로 아닌데? 맞아. 윈도우 중요한 파일들 여기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지워도 돼요, 이거. 아, 야, 지금 오류메시지 떠있잖아. 폴더 들어가서 봐봐. 실행 중이라고 그러겠죠. 봐봐요, 실행 중이니까 안 지워지지. 지워도 돼요. 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형님.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또 다른 거. 다른 건 모르는데. 다른 건 몰라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쓰는 애들이라서. 크래쉬 그것도 다 지워줘. 크래쉬 경로 몰라? 로컬에서 들어갈걸? C 여기 있다. 크래쉬 덤프 위에 있잖아. 위에 어, 거기 없네. 오케이, 확인. 아, 지금 콜옵이 깔리려면은 인터넷 속도 지린다. 초당 800메가. 그러니까 초당 80메가씩 받고 있는 거지. 1초당. 콜옵 신작 나왔대. 아, 캠페인 좀 하려고. 인터넷 기가 인터넷 쓰지. 햄버거 먹고 오늘 본격적으로 게임 방송 좀 해봅시다.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나 아는 동생이 저 라섹 수술인가 스마일 라식인가 그거를 했대,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수술이라던데? 제일을 적으라던데요? 삶의 질이 제일 올라간다던데? 어. 이게. 잠깐만. 눈깔 튜닝하러 강남 왔습니다. 스마일 라식 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음. 안경 쓰면은 김서림 방지제라도 금방 말라, 저기 뱅신되고 이제 진짜 수술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7년 전에 전 했는데 대만족입니다. 내가 할 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스마일 라식은 200만 원대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눈이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는데 맨눈, 생눈 0.2, 안경 끼면 0.7, 스마일 하면 1.0까지 올라간다고. 1.2까지도 올라가기도 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5분이면 뚝딱이래. 수술 끝. 5분이면 끝나네. 벌써 안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뿌연데 느낌이 좋고요. 안 아파요. 존나 무서웠는데 그냥 약간 눈 좀 부시고 금방 끝나요 형님. 개춥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스마일 라섹 라식 라섹 차이가 뭐냐? 라식 라섹은 각막을 송두리째 뜯어버리는 거고요. 스마일 라식은 0.0001mm 흠집 내서 그 사이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회복 속도나 부작용이나 눈부심이 라식 라섹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수술 속도도 한쪽당 1, 2분이면 끝난대요. 개질이네. 그러고 나서 얘가 갑자기 3시간 뒤에 야, 나 지금 눈을 못 뜨겠음. 눈이 존나 시리고 눈물이 존나 나. 어떡하지? 시작됐다. 형님,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 3시간 뒤에 뭐가 오나 봐. 3시간 뒤에. 금방 회복된다는데? 스마일 최소한의 절개만 해서 금방 회복되고요. 이거 검사해봐야 돼요. 각막 너무 얇은 사람은 못해요. 얇은 사람은 저거 삽입술 해야 돼. 면지삽입술. 일단 각막 검사를 해야겠네. 그리고 각막 건드리기 싫다 한 사람은 렌즈 삽입술을 하더라고요. 그냥 잘라서 꺼내면 그만이니까. 후 회복되었습니다. 코트형 꼭 하세요. 시린 거 6시간만 지나면 멀쩡해져요. 좀 뿌옇기도 하고 제가 원래 0.2였는데 안경 개빡세게 맞춰가지고 0.7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1분 시술로 1.0이 됐으니까 4개월 뒤면은 1.0 이상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인공눈물도 계속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인공눈물 180개 주던데요. 그래도 눈을 깎는 조건으로 5시간 아픈 거면 기술의 발전이 존나 무섭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군요. 얘가 엄청 지금 그 라섹에 대한 그 간증 톡을 계속 올려갖고 나도 지금 뽐뿌 오네. 오늘 검사 잘 됐는지 검사마트로 다시 병원에 왔는데요. 하루 만에 1.0까지 자신있게 읽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와봐. 뭐야. 오늘 검사했는데 잘 됐는지 검사만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1.0까지 자신있게 읽어버렸어요. 메가 스터디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메가 스터디가 어딨어? 메가 스터디 어딨어? 수술 잘못된 것 같은데요? 메가 스터디가 없는데? 수술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여기까지? 보인다. 이게 보인다고? 이게 보인다고? 그런데 메가스톤 저기 있네. 와.
아이,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여기까지 읽어버린다고? 아니야, 근데 카메라가 광각이라 좀 더 멀어 보이는 것도 있지. 오, 근데 메가스터디까지 보인다고? 미쳤다. 아, 할까? 안경 최대 교정 시력이 1.0이기 때문에 라식 잘 되면 1.5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진짜로? 아, 되게 끌리네. 안경을 가끔 안 쓰고 싶을 때가 진짜 있거든. 아, 해버릴까? 안구 건조증 없으면 괜찮다고.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다는 건 너네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임. 아, 님들아,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평소에 인공 눈물 자체를 아예 안 넣고 다니는 사람이면은 안구 건조증 아닌 거지.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내가 표면적으로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생긴다니까. 하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생긴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눈에 약간 뭐 모래알 들어간 듯한 이물감 느껴지고. 어. 약간 눈 뻑뻑하고 뭐 그런 느낌. 그럼 렌즈 오래 끼면 눈 뻑뻑하잖아요. 그게 안구 건조증 느낌이에요. 빛번짐 같은 경우, 빛번짐은 이제 뭐 불빛 같은 거 쳐다보면은 빛이 길게 찡 늘어져서 보이는 약간 별처럼 빛번짐이 있다. 네. 근데 그거는 또 소수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 소수다. 네. 모두가 다 그러진 않는다 이만. 그거를 매 순간 느끼고 살아야 될 수가 있다. 고민을 조금만 해보자. 아, 근데 햄버거 언제 와? 왜 배달 예정 시간보다 늦었어? 네, 전화해봐. 출발도 안 했네. 아니, 홈플러스 점이면은 집 앞이잖아. 전화도 못하게 돼있냐? 아, 근데 내가 매장 번호 알아고 전화할게 그냥. 아, 짜증나네 진짜. 아, 배달 왜 이렇게 늦는 거. 문을 한번 쓱 열어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배달 기사가 잘못 있을 수도 있어. 전화도 안 열어보면
청라 홈플러스 맥도날드? 아 저기 롯데리아. 전화번호 나온다. 아니 아직도 햄버거 안 오네. 다 식었으면 열받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프렌치 후라이 안 시키는 거야. 너는 배민 저기 그 상담원 분한테 빨리 연락해봐. 예. 이거 좀 열받네. 아이 뭘 차 막혀 바로 앞인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지금 내가 짜증내겠냐? 아까 배민으로 주문했었는데요.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안 하고 그 뭐 저 배민 GPS 상에서도 아예 안 떠 있길래. 죄송한데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아 기사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네 가져가신 지 좀 되셨거든요. 근데 바로 옆인데 안, 도착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아 졸라 무거우나 보네. 알겠습니다. 네. 욕심 존나 그득한 아저씨네. 개같이 묶어갖고 얘 가까우니까 여기 제일 늦게 오려고 하나 보네. 아 짜증나네. 40분까지 오기로 돼 있었던 거야? 네. 아, 존나 열받네. 그러니까 배민을 시키잖아. 그럼 배달 예정 시간이 뜨잖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 일부러 다른데 졸라 배달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서 없어요. 롯데리아는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배달밖에 없어요. 한집 배달이 없어요. 여기 한집 배달이 없대. 네. 아 승질나네. 우리 집 바로 옆에 홈플러스야. 맞아. 뛰어와도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서. 거리야 148m. 시켰으면 환불하고 그냥 제안해서 포장해 볼까요? 존나 열받는다.
왜 여기를 제너지 안 갖다 주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뭐 집이 여기 옆인가? 마지막으로 딱 하고 가려고 그러나 집에? 몰라. 아, 개 짜증나네. 확인 한번 더 해야겠다. 지금 세 번째 확인하러 갑니다. 없구요. 아니, 아니 롯데리아 전 안 받는 것도 좀, 아 오늘 왜 이러냐 나한테. 아 순수 분노 올라오네 오랜만에. 아 전 안 받는 거 봐. 전화 연결됨. 나 바꿔줘. 이제 될 것 같은데 형님. 스피커 보내요? 응. 상담사와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쉽고 빠른 바로 결제. 다양한 홈플러스 점 맞지? 쿠폰 할인도 받으세요. 네. 맞아요. 어, 롯데가 아니라 롯데마트 아니야? 롯데마트 없어요. 홈플러스 맞아요. 홈플러스 옆에 뭔데? 예? 홈플러스 옆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마트에 햄버거집이 없어요. 아 홈플러스 점이야? 예. 네. 홈플러스 점. 홈플러스 그 지하 쪽에 있잖아요. 어 여기 청라 홈플러스에서 청라 롯데캐슬로 아까 저기 롯데리아 햄버거 배달 시켰는데. 네네. 아이 배달 예정 시간이 지금 13분이 초과했거든요. 혹시 고객님 저희가 지금 주문이 조회되지 않아서 혹시 다른 번호로 주문을 주셨을까요? 2번호일 거예요. 잠시만요. 네. 와 이제 왔어. 씨. 기사님이신가요? 아니 방금 롯데캐슬로 배달 주신 거 맞죠? 아니 예정 시간이 40분이었는데 이거 뭐 15분이나 14분이나 늦어갖고 배달을 주는 게 맞아요? 예. 네. 기록에 남아있는데, 네. 저는 픽업해서 완료까지 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정확하게. 아, 기사님은 픽업하고 완료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마 롯데리아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그 음식을 늦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늦게 조리해서 제가 픽업을 해서 갖다 준 시간은 아.
가게 잘못이네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그냥 서로 하는 말이 다르다. 아까 들고 갔다가 들고 간 지 한참 되셨는데라고 했는데 음식은 따뜻하실 거예요 이러네. 약간 온기가 있긴 해요. 아 몰라 그냥 먹자. 아 씨발 귀찮아. 입에 들어가면 생각 안 할 거니까. 따뜻하네. 만져 보세요. 따뜻하네. 넘어가. 치즈 스틱도 저거하네. 방금 넘어가지 생겼네. 내가 봤을 때 롯데리아가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맞아. 기사분 양심 있으신 분이네. 바로 왔다는데. 여기서 안 드시고요? 야 누가 치즈 스틱을 이런 치즈 스틱을 시키냐 랄프야. 센스 정말 없다. 롱 치즈 스틱을 시켜야지 인마. 한 개라서 그거 두 개 합치면 롱 치즈 스틱이에요. 하, 답답하네. 아 일렬로 합쳐보세요. 형님이 롱 치즈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맛은 있다. 롱치즈 스틱은 형 사타구니 있잖아요. 그게 롱치즈 스틱이에요. 홀리 슈퍼 크랩 팟캐스트 민주원 좀 해볼까요? Holy Super Crack Broadcast in time. Enjoy your hamburger. Thank you. Welcome. 제로야? 예. 땡큐. 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감자튀김은 죄악입니다. 죄악. 감튀를 절대 먹지 마세요. 감튀가 발암률도 높이고 감튀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에. 예. 절대 감튀를 드시지 마세요. 예. 아, 저 감튀 끊었습니다. 감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나서. 그냥 먹지 말라면 먹지 마. 내가 다 알아보고 얘기해 주는 거구만. 술을 마셔 흥하니까 롯데리아 진짜 버거 네이밍 바꿨어요. 리아 불고기 뒤에다가 그냥 리아만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냥 리아만 붙인 거야. 리아 네이밍 완전 바꿨잖아. 리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치킨버거 중에 하나인 패티가 치킨으로 되어 있는 치킨버거 중에 하나인 바로 핫 크리스피 치킨버거입니다. 예, 제일 좋아해요. 맥도날드는 치킨 패티가 너무 뻑뻑해.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검은색 아래쪽 성각형님 구독 10개월 감사합니다.
결국은 나는 이걸로 돌아가게 되더라고. 뭐 프랭크 버거도 있고 뭐 이런저런 버거 다 있지만 결국은 이걸로 회귀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울푸드 같은 햄버거는 바로 핫크리스피 버거입니다. 제 인생에 한 100개는 먹었을 듯. 이게 한 입 딱 씹었을 때 들어오는 그 매콤한 크리스피 가슴살. 근데 가슴살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아. 그리고 닭 껍질이 들어있어. 닭 껍질로 닭 가슴살을 감싼 건가 봐. 진짜 맛있긴 해. 많이 드십시오. 아, 준혁이 고마워. 나는 상하이보다는 확실히 핫크리스피. 그리고 내가 딱 말해줄게. 내 기준에 맥날은 치즈버거를 잘 만들어. 짠 버거류들이 맛있어. 맥날은. 롯데리아는 핫크리스피랑 불고기가 맛있어. 맘스터치는 나는 땅콩 냄새나고 느끼해서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달아. 사람들 맘스터치 되게 좋아하는데 난 별로 안 좋아해. 과해. 나는 맘스터치가. 롯데 진짜 맛있긴 해. 맞아. 마요네즈를 진짜 잘 쓰지. 요즘 맥날이 진짜 짜치는 이유가 영. 영도. 아까 화내시던 분 어디 가셨나요? 맛있게 드십시오. 고한 캐럿 캐럿. 고마워. 낙원의 밤. 요즘 맥날은 이 양상추를 채 썰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안 흘리고 잡고 세게 먹으려고 해도 빅맥 같은 거 먹으면은 양상추 우수수 떨어져. 왜 그렇게 칼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양상추에다가 롯데리아처럼 이렇게 버거에다 딱 깔끔하게 뭉탱이로 넣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씹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건데. 이 핫크리스피에 들어가는 요 치킨 패티가 가슴살에다가 닭 껍질도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드러움과 그 조화가 너무 좋아. 냄새도 입맛 확 돋구는 그런 냄새. 진짜 맛있긴 해. 그리고 육즙이 있어. 육즙이 아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뭐든 무슨 음식이든 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야. 야 진짜 맛있다. 싸가지 없어 이 새끼가.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얘는 내가 봤을 때
60살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먹어도 이 버거의 총량을 넘지를 못해. 싸가지 없는. 진짜 맛있어, 이거. 핫크리스피 버거. 내 최애 버거. 모든 치킨 버거는 진짜 핫크리스피 버거가 최고야. 그 매콤함이 되게 한국인들 기분 좋게 만드는 딱 그 정도의 매콤함이라서 난 너무 좋아.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짠 걸 먹었으니 단 걸 먹어야겠지? 바로 리아 불고기. 불고기 버거. 리네이밍 됐죠? 아, 이 불고기 버거는 진짜 소스가 다 했어.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 같은 이 달달한 소스랑 그리고 폭신폭신한 빵과 부드럽게 잘 뭉개지는 이 패티 조화가 너무 좋아. 진짜로. 야, 이거 치즈버거는 맥도날드가 진짜 맛있더라고. 치즈버거는 맥도날드가 최고야. 가끔씩 그 미국 버거 먹고 싶을 때는 맥도날드. 야, 이 햄버거를 잡을 수 있는 음식이 진짜 몇 개 안 돼. 내가 봤을 때. 고기 들어갔지, 야채 들어갔지.
롯데리아 진짜 맛있다. 감튀 절대 안 먹어. 제일 쓰레기 음식이 감튀래. 야, 맛있다. 깔끔하게 드셨네요. 나는 딱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 아, 나 감튀를 안 먹는 대신에 버거를 하나 더 때리는 거야. 감튀를 안 먹는 대신에. 그러니까 버거 둘, 콜라 하나. 응. 뭐 사이드 다른 거. 오히려 좋지. 다 드시네. 감튀 진짜 막 진짜 건강을 작살내는 음식이 감튀라니까. 응? 좋을 게 하나도 없대. 어. 치즈 스틱이 더 낫지 오히려. 아니야, 진짜 그랬어. 그 의사들도 햄버거는 괜찮은 음식이라고 했어. 영양학적으로 햄버거도 괜찮은 음식인데 감자튀김만 드시지 마세요라고 그랬어.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먹어도 될까요? 감튀만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어, 나는 아마 평생 이제 감튀 안 먹을 것 같아. 진짜 감튀 계속 거르고 있어. 감자 자체를 거르고 있어. 어. 오래 살아야지. 김수미 선생님 돌아가신 것도, 야, 고혈당 스파이크를 찍었대. 그러니까 혈당이 500을 찍은 거야. 혈당 500이면 와, 아득히 그냥 뭔가 이 위험도를 뛰어넘는 혈당이거든. 그게 혈당 500 찍은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안 하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확 가는 거야. 정상인 공복 혈당이 내가 알기로는 80에서 90 정도로 알고 있어. 식후에 한 200 못 찍는? 그 정도? 70에서 100 정도? 어, 그 정도 70에서 100. 그리고 식후에 140, 160. 식후 2시간에서 많이 많아가면 140? 그러니까 90에서 140 사이여야 되는데. 식사 근데 혈당이 500을 찍었다 이거는, 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혈당이야 그 혈당이. 어. 자, 이제 녹화를 다시 누를게요.